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FOMC 개최 직전 매도를 외친 데 이어 이번엔 기술주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장 기대와 연준 메시지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금리 선물 데이터에 따르면 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이 세상 경제 숫자들이 돌아서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IT 성장주들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가는데 상저하고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성장주, 나스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또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흐름도 S&P 500 대비해서 저조한 수익률을 올리다가 이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이제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조금 기사에 짚어볼까요? 네, JP모건의 사미 챕터지 분석가가 투자회견 내놨는데요. 10.4% 찍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어제 소개를 뉴욕 증시 폐장 직후에 해드렸습니다만 뭐 암울한 그런 빅테크 기업들만 7,000개나 늘 줄은 정말 몰랐죠. 작년 7월 이후 최대의 증가율입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늘었다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패드의 물가 목표 뭐 한도 비슷하고요. 물가 목표를 감안할 때 임금 상승률 4.4%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고거는 임금 이 4, 5%에 달하는 이 정도의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너무 높다라는 거죠.